능력은 누구에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결단을 했을 뿐이거든요. 결단을 했을 때그 능력은 계속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문구방구 마케팅을 정말 잘해서 1년 만에 백화점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다 혼자 다 했거든요. 근데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단한 게 나는 이번 달에 아까 뭐 4개 차리겠다, 5개 차리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 지역에 입점을 하고 싶으면 그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나 이거 문구방구 넣고 싶으니까 여기에 우리 거꼭 들어가게 해달라. 제가 다 발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과를 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무인 매장의 전문가로 책을 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단만 하시면은 그냥 내 안에서 그 능력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무슨 능력을 제가 발견했냐면 제가 이렇게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맨날 남편이 그냥 운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곤 했는데 막 진짜 일주일에 뭐 1000km씩 뛴 적이 많으니까 그럴 때 보면 내가 운전을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계속 약간 내성적이고 영업만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단만 하시면은 내가 잘하는 능력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다녔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대기업의 시스템을 보다가 여기 보니까 왜 이래? 뭐 회의도 안 하고 뭐 저렇게 대표가 독단적이야? 막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약간 회사원 마인드를 약간 사업가 마인드로 전향시키는데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시간 개념이 난 점심시간, 퇴근 시간으로 약간 구별이 돼 있다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해야 돼. 이런 걸좀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만족하죠. 왜냐면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되게 지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족과의 상의는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정말 생각보다 운영을 하시면서도,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매출이 또안 나오면 이게 또 이제 가족의 분위기를 또 자극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족끼리 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관리도 누가 할 것인지. 예, 한 사람한테 차려놓고, 남편분이 차려놓고 여자분한테 미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서 이제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를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시작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으로 2, 3천만 원도 시작할 수 있는데 나는 뭐 무인 골프를 차리고 싶어서 2억을 들여서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를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자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가 이거를 하나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두세 개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매출을 올려서 권리금 받고 팔을 것인지 이것도 목표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지 매출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마인드입니다. 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그리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말 두려움보다는 할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가는 게 제일 창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책을 먼저 읽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책을 읽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무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좀 서로 이제 대화가 더잘 되고 제가 그분의 성향을 더잘 알아서 업종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무인 창업 코치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를 제가 그 브이로그처럼 담아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거기다 댓글은 제가 직접 쓰거든요. 거기다 질문해주시면 제가 직접 써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무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수입으로 100만 원만 벌자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은 문구점 하나로 제가 2년 만에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요. 저도 뭐 5년 전만 해도 돈이 없었고, 항상 맨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말을 계속 내뱉고 살았거든요. 근데 삶은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그거를 보고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목표를 가지고 결단만 하세요.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채널을 보시고 약간 난 창업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미래의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렇게 또 다른 프랜차이즈 아뭐 다른 이제 원하시는 업종의 프랜차이즈에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계획을 차근차근 찾아서 창업에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무인 창업 코치 구독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